네, 오늘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많이 안 빠지죠. 이것이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면 우리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긴축도 거의 20년 만에 그 1년 동안에 4.25%나 금리를 올리는 그야말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긴축이 진행이 됐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경기도 이제 나빠질 것이 우려되면서 많이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꼭 어디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빠져서 이 부대 블랙 과거에도 긴축으로 주가 빠지게 되면은 이 바닥이 뭐 저점이 이제 V자형 저점이 나와서 위바닥이 나오지 않고 박스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 기간 동안 최소 뭐 6개월에서 길게는 1, 2년 정도를 계속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긴축의 원인이 되었던 물가가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FRB나 이런 쪽에서 유동성 강화나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어제 뭐 매도했던 그런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이나 또 코스피 시장 쪽에 소폭이라도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스권 장세에 그러면 계속된다. 그리고 특히 이 박스권 장세의 특징은 하루하루도 그렇고요. 또이 수급 쪽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이 없는 어제 사고 오늘 팔고 내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날의 어떤 주가가 이제 일관성 있는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횡보를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면 또 낙폭을 줄여놓고 상승폭이 크면 상승폭을 줄여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요. 이런 장이 전형적인 개별 종목장 내지는 테마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경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요. 테마장에 대한 접근은 계속 유지합니다. 보유 종목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도 역시 현대 건설 기계가 이제 보시면 또 플러스입니다. 이 현대 건설 기계가 지금 신고가를 며칠 전에 내고 나서 소위 이 정고 점 돌파 이후에 잘 쉬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글로벌 SOC 투자,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건설 투자, 또 미국의 지금 에너지 관련한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이 되면서 실적을 계속 견고하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네옴시티나 이런 쪽의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또 중국 경기 부양이나 건설 투자, SOC 투자의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세적으로 아마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 나갈 섹터가 몇 없습니다만은 테마이면서 동시에 또 실적도 나오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그 건설 중장비, 건설 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여러분께 편입해서 소개드렸던 현대 일렉트릭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이제 그 에너지 전환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뭐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핵 융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환경 에너지들의 발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발전된 그런 그 소위 에너지 전기를 물이라고 따지면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하겠죠. 저수지 같이 그런 그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인프라 투자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직전 고점 아직 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범프 앤 런이라 그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실적이 좋은 좀 무겁다고 보기보다도 아주 개별 종목이나 아주 작은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완만한 형태의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적 상승을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이 되게 되면 좀 쉬지만 또 채널 하단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고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목표치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입 종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 종목은 29,1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경동도시가스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그 편입하는 것은 뭐 가스 관련 종목은 지난해 제가 조금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 잘안 했었는데 뭐 겨울이
추워서 이제 그 가져왔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료, 가스료와 관련돼서 이게 공공요금인데요. 아직도 뭐 전기세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공공요금들은 꼭 세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그 소위 발전 단가라든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그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 정책 에 따라서 전기요금 결정이 나다 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을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높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 단가도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가 뭐 1년에 30조 원씩 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여러분들 3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대략 뭐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그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 전기료와 관련돼 있어거든요. 그래서 과거 1977년에 저희가 국가의 총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전 이거 하나에 1년에 400억 달러 가까운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정말 뭐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되면서 내년도에 대폭의 전기료와 또 가스료 인상이 가스요금 인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흐르는 물을 막으려는 정책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경동도시가스고요. 오늘 그 요 종목은 내년 전기가스를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른다. 올해도 이제 좀 올리기로 올렸는데 더 올렸고요. 꾸준히 아마 전기료나 가스료는 올려서 시장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숨겨놓는다고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적자가 난 섹터가 있는데 그 적자를 계속 덮어놓는다고 해서 적자가 흑자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훨씬 더 테이블 위에 올려서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정책 결정이 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이 가스를 오르면 당연히 이 종목 실적 좋아지겠죠. 그리고 산업부가 내년 전기 가스 요금 인상 62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60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지금 과거 5년은 전기료나 가스를 막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올리는 쪽으로 전환되니까 이것도 이 정부의 정책 피봇에 의한 수혜주다 이러면서 제자리에서 이 종목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네. 경동도시가스 좀 오전에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런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네.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도시가스나 이런 가스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네. 예전에도 한번 이제 유럽 쪽에서 뭐 네. 에너지 대란 이슈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네. 한번 움직임들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또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 관련해가지고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이 안 되니까 유럽에서는 네. 이제 가스가 모자라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그죠? 난방도 다 못하고 또 목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물 충분히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또 향후에 이제 뭐 휴전이 되던가 이래도 네. 결국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가스 요금이나 이 가스 가격의 움직임은 계속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할 거고 또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안 하던 정책을 유턴이나 피봇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은 1차 목표치는 3만 8천 원, 2차 목표치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